자, LG 헬로비전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컨텐츠, OTT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에서 컨텐츠를 잘 만드는 기업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은 키이스트, 다른 한 분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두 종목, LG 헬로비전의 대안주로 키이스트와 스튜디오 드래곤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볼까요? 네, 컨텐츠 관련된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네. 키이스트라는 키이스트요. 종목에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배용준 윤사마가 유명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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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증권 방송계에서는 호사마.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아, 예. 괜히 죄송합니다. 예. 네. 근데 컨텐츠 관련된 쪽에 제작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이번에 넷플릭스 쪽에서 보건교사 아는영이라고 혹시 네, 들어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예, 이쪽도 제작을 했었고 매니지먼트 쪽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손현주, 유해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예, 일단 예, 유명 배우들이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 2020년도에 일본의 엔터 관련된 부분 사업을 정리하면서 본격적인 올해부터는 콘텐츠 제작사 쪽으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작품이 4개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품 4개면 상당히 빠르게 라인업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제작비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별들에게 물어봐. 이게 우주인과의 뭐 어떤 로맨스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경이로운 구경이라고 하게 되면 이영애 선생님 출연 작품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또 일단 인기가 있겠죠. 네. 그러게 이슈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사람만이라고 하는 뭐 호스피스 병동과 관련된 로맨스 쪽이나 아이돌 관련된 쪽에서 드라마를 만드는 또 일루미네이션 이런 쪽도 보게 되면 제작비가 생각보다 꽤 들어갑니다. 이런 쪽에서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 다시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조금 미리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특히 작년에 턴어라운드 기반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잘 제작해서 판매가 잘 되고 하게 되면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지겠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또 조명을 좀 받고 있죠. 저점에서 거래량이 확 늘면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키이스트. 자, 연예 기획사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최근에 키이스트가 콘텐츠 제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런 것들이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키이스트. 나현진 대표님은 키이스트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 연예 기획사에 적용되는 멀티플하고 네. 그리고 컨텐츠 제작사에 적용되는 멀티플이 다릅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실적도 불규칙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멀티플이 그렇게 높게 적용이 되지 않는 데 반해서 이제 컨텐츠 제작사로 변하게 되면서 미디어 컨텐츠 평균 멀티플이 한 20배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업사이드 여력이 한 7 이상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키이스트가 제작사로서의 멀티플을 받게 되면 또 재평가될 수 있으니까요. 키이스트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현지 대표님의 대안주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오셨는데 뭐 대표적인 이 컨텐츠 제작사죠? 네. 대표적인 컨텐츠 제작사고 앞서서 뭐 헬로비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OTT 사업 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기존의 그렇죠. 넷플릭스, 쿠팡에 더해서 아마존, 디즈니, 뭐 애플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쟁이 격화될 때 그 가장 핵심은 경쟁력 있는 이제 콘텐츠를 확보하는 그렇죠.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OTT의 성공 여부는 콘텐츠 확보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한 프로젝트가 연내 착수하게 되는데 뭐 국내에서 제작했던 제작비나 뭐 이런 그 편당 그 수익에 비해서 한국의 한 10배 수준 정도의 제작 마진이 기대가 되는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수출도 잘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나 뭐 이런 쪽에서도 컨텐츠를 사갈 때도 좀 더 비싼 가격에 사갈 수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주가가 상반기 한 2분기 그리고 최근까지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살펴보면 한 2분기에 예정이 되었던 드라마 제작 뭐 판매 이런 일정들이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매출도 좀 줄고 그리고 이익도 좀 많이 줄면서 이렇게 그 2분기까지 판매가 원래 돼야 됐었던 부분이 좀 미뤄졌다. 이게 좀 그 주가 하향에 좀 선반영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오리지널 제작 한 6편을 포함해서 총 한 18편 정도의 제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실적 개선이 좀 하반기에는 좀 드라마틱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나현진 대표님께서는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시각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도면은 실적도 조금 부진한 거 반영했고 그럼 이제 반발매가 들어올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2분기 때 빈센조죠? 예, 잘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이제 드라마나 뭐 콘텐츠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 정도로 그런 쪽에서 실적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되면 ASP라고 하는 판매 단가가 생각보다 편수는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는 과거와는 다르게 콘텐츠에 대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편수만 늘어나게 되면은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반기에 라인업 보강되게 되면 실적은 그러게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는 시점이면은 그렇게 큰 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좀 가격 조정도 받고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어서 관심 밖으로 좀 멀어져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실까요? 예,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가는 93,000원 정도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108,000원 정도 선, 그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한 90,000원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목표가와 매수가 함께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키스트도 가격 전략 좀 주셔야 되는데 키스트는 또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온 게 바닥 탈출 신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거래 확실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가 좀 지지부진한 주가가 저점대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을 이제 시도하겠다라는 쪽, 특히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게 되면 좀 긴 시각으로 봤었을 때 박스권 다음 단계로 봤을 때 한 2만 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로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또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 1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이스트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LG 헬로비전의 대안주 키이스트와 스튜디오 드래곤 잘 살펴보시고 오늘 시장에서 함께 잘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콘텐츠주를 잡자라는 오늘 결론이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오늘 시장 일주일의 이제 마지막 금요일인데 일주일 마지막 오늘 금요일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김미스 대표님? 네, 삼성전자 움직이면서 시장이 혹시 삼성전자로만 쏠리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아닙니다. 중소형주도 꽤 괜찮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한 달은 한축 바이오 쪽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중소형주를 관련된 전반적인 종목의 대응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도 잘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나현진 대표님은요? 네, 지수가 좀 안정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종목 선정이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좀 신중히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이 뭐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소형주를 좀 잘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오늘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